4월달은 주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끝내고 배당금이나 배당주를 지급하는 날이죠.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배당금 지급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4월 13일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뚜기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14일은 포스코케미칼, 삼성카드, 네이버. 16일은 LG이노텍,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호텔신라, 삼성생명보험, 아모레퍼시픽. 삼성 계열은 16일날 많이 지급을 하네요. 19일 월요일에는 신세계 KTNG, 20일은 LG 광동대학 SK홀딩스, 21일은 SK텔레콤 LG화학, 22일에 드디어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기아, 현대차, 롯데케미칼, LG상사, 23일에는 LG전자, LG하우시스, 롯데쇼핑,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NC소프트. 26일에는 농심, 넥센타이어. 27일에는 SK, DB하이텍, 카카오, KT, SK하이닉스. 30일에는 CJ에스오일이 배당금 또는 배당주를 지급을 하네요. 제가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 없이, 노동소득 없이 배당금만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언젠가 배당금만 받고 노후를 풍족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위해서.